안녕하세요. 비사람TV입니다. 네, 이게 얼마 만에 출연인가요? 네, 원래 지선 씨가 촬영을 계속 못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비사람TV 특별 게스트들이 워낙 많아서 네. 제 차례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일단 와 있는 곳은 그 한강진역 그 3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네. 공영주차장이 크게 하나 있는데 여기 쪽부터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나인원 준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촬영했었는데 맞아요. 뭐 거기 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네, 거기 그 지하층에 고메이 사고사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 한번 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지금 핫플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쪽 일대랑 그 나인원남 후문 뒤편에 카페 거리까지. 지금 용산구청에서 네. 카페 거리로 조성하려고 맞아요. 최근에도 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뒤에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신축을 한 다음에 1층에 또 카페가 입점돼 네.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뭐 도넛 가게랑 피자 가게 엄청 핫한 그쵸, 핫한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1층은 뭐 연예인분이 네.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카페 거리부터 한번 좀 돌아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이쪽으로 가시죠. 저희가 그때 한창 공사하고 있을 맞아요. 때 여기 왔었어요. 포크레인 네. 있고 막.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깔끔하게 지금 다 이제 준공이 끝났는데 오늘 혹시 기사 보셨어요? 어떤 기사인가요? 그 GD가 이쪽에 네, 그 맞죠. 입주한다고. 네. 지금 점심시간인데 저기 일단 대로변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쪽 후문 길을 따라서 뭐 그 새로 생긴 고메이 사고사까지 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아서 네. 네, 이쪽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바로 내려오는 이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부르는 호가는 1억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쪽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단순 나인원 한남 호재로만 이쪽 네. 이 도로에 매입하는 게 네.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이렇게 단호박을. 그 뭐 나인원 한남을 꼭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네. 여기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좀 이태원이랑은 조금 색깔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한남동이 왜 한남동인지 알아요? 아, 저는 알죠.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여기가 원래 한강리였어요. 네. 한강리였는데 그 저기 한강 저기랑 좀 겹쳐요. 그래가지고 네. 네. 한강의 한강리의 한이랑 그다음에 남산의 남 해가지고 한남동이 됐어요. 네.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가 되게 풍수지리학적으로 네, 명당이죠. 맞아요. 배산 인수죠. 그래서 지금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네, 좋은 곳입니다. 여기 건너편에는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많이 네, 살아요. 네, 맞아요. 뭐 전편에도 나왔지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곳입니다. 네.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최근에 가장 물어보는 데가 한남동인 것 같아요. 이쪽 블럭은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개발할 만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뭐 그런 주택 건물이나 네. 좀 되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쪽 뒤편으로 다양한 카페 뭐 이런 업종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한번 걸어가면서 보시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꼰대가르송길이고 바로 네. 이면에 저희가 와 있는데 여기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 거리 조성한다는 용산구청에서 이제 이쪽 일대를 쫙 카페 맞아요. 거리로 조성 꼰대가르송 바로 이면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쪽 길로 이제 쭉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그 맛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저 여기 그 기다스 집 맛있어요. 스시 집이랑. 사람이 엄청 많아요. 햄버거집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밥을 먹었습니다. 네, 밥을 속이 먹고. 든든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은 여기서 보면 한 6층 건물 같잖아요. 네. 근데 저기 꼰대가리손길에서 보면은 한 3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어떤 건물인지 알겠네요. 대로변에서는 되게 작은 건물로 보여요. 네. 예전에는 여기가 완전 주택가였거든요. 네, 지금 뭐 이런 가게들이 네. 조금 조그만하게 들어와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진짜 오래돼 보이네요. 그렇죠. 위치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네. 되게 디자이너 수영복 브랜드.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것도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지금 상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이쪽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조금 경사가 졌는데 이런 네. 도로 조건 대표님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도로 조건은 아닌데 근데 뭐 그렇게 많이 경사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바뀌겠죠. 이 라인에 거의 다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도 바뀌고 진짜 그 이태원이나 뭔가 경리단이랑은 조금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개조한 건데 여기만의 분위기가 딱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도로가 좋아요. 좀 넓고 한 10m 정도 돼 보이는데 이런 도로가 딱 좋잖아요. 네, 그니까요. 저 보이세요? 현대카드. 현대카드 사옥. 저 뻥 뚫려 있잖아요, 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건물이 한 7층 건물처럼 보이는데 저기서 보면 3층 건물이. 그니까요. 지금 여기도 약간 예전에 그 홍대 느낌 나네요, 거기. 다복길이랑 오복길 사이에 있는 여기도 다 이제 다가구 주택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일단 상권이 좋으려면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 여성분들을 타켓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남자들이 알아서 오잖아요. 여성분들 만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런 그 요즘에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포토존이 하나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꼬마 빌딩에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포토존이 있거든요. 이런 포토존이 있으면 맞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포토존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구메이 494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광역버스단이거든요. 한남동 자체가 워낙 이제 그 역 이런 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대신 그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면은 뭐 공항 가는 버스도 있고 굉장히 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버스 정류장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곳이 그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되게 노후화된. 네. 네. 근데 그걸 철거하고 이거를 그 대신 증권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한 6천억 정도에 매입해가지고 여기가 왜 나인원이냐면 여기가 그 도로명 주소를 했을 때 그 한남대로 91이에요. 네. 그래서 나인원. 네. 그래서 나인원으로 됐고 바로 분양은 안 되고 네. 임대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네네. 한남 더일처럼 지금 임대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고 근데 거기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네. 이게 지금 종부세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대신 증권이 내야 되냐 세입자가 내야 되냐 이거에 대해 굉장히 분쟁이 많았는데 임대 분양가 보증금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요 근처에 워낙 이제 그런 최근 지은 주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한남 더일이랑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구매사고사는 근데 여기 입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서 뭐 네. 시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구매사고사가 그 압구정 갤러리아 그쵸? 백화점. 네,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네. 임차인들을 그냥 통째로 가져왔어요. 네. 지금 굉장히 좀 핫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핫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식당이나 뭐 이렇게 쇼룸, 편집샵.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네, 오늘 한남동 일대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간단하게 둘러본 것 같아요. 네, 딱 네. 워낙 그때 이태원 편에서 맞아요.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일단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지금 그 한남동 카페 거리를 이제 조성하려고 네. 바로 꼰대가로 좀 이면에 이제 길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양한 2차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맞아요. 이동인구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저번에 촬영했었던 네. 편에서는 그때 뭐 나인원 공사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 딱 바뀌면서 굉장히 그 일대가 깔끔해졌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고메이 494까지 들어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는데 네. 일단 가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꼰대가르송은 네. 지금 뭐 한 1억 중후반까지 더 하는 것 같아요. 중반 정도는 충분히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 바로 이면에 저희가 봤던 곳 1억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한 9천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시세가 좀 많이 올랐고 네. 앞으로 좀 더 되게 기대가 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좀 네. 다양한 동네 또 예, 돌아다닐 예정이니까 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네, 궁금하신 지역 있으면 또 네. 남겨주시고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면 또 언제든지 네.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이거 네. 저희가 좀 포즈를 바꿨어요. 구독! 어,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요? 이거 그거 만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재밌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재밌네. 네. 좀 새롭게 수고하셨습니다.